네, 저는 토론문이 딱한 페이지인데요. 네, 실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토했던 문건들을 PDF 파일로 스크린에 띄워놓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공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고, 사실 많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희한하고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그런 내용들이 문건들에 모두 담겨 있어서 그 문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토론이 박진감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크게 저희는 이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휘하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 개입을 했는지 부분과, 그리고 내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가 될수 있을 텐데요. 이제 앞서 조진 변호사님께서 뭐 저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좀 해주셔서 거기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15년 1월 6일에 저희 6인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들이 지휘하긴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법정책실에서 작성이 되었고요. 이 문건에는 무려 22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저희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것인지, 각하를 시킬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일부 인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은 앞서도 얘기됐다시피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활용하면 이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이 어떤 이제 헌법재판소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만, 이것을 잘못 다루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수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질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0개월 후에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이 거기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각하라고 하는 가장 하지 말라고 써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노발대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종원 네, 이제 기소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정우 재판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잔뜩 써서 승진해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언론 보도 같은 것들에서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문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라고 하는 문건이 양승태가 경로하고 한 13일 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 문건은 이 당시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지방의원의 퇴직 취소를 요구하는 그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저희 당 지방의원의 이현숙 전북도의원입니다.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서 1심 결과가 11월 25일에 나자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문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심 선고 결과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건의 내용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소속 정당이 합당, 해산, 제명 이런 사유가 아니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퇴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는 자기 멋대로 당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평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민평당으로 못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르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은 이제 퇴직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해산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 재판부는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당시 실제로 문화일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서는 문제가 있는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너무나 기특했던 거죠, 이 재판의 결과가. 그래서 결과 보고 문건을 쓰면서 이 재판이 되게 잘 됐고 이런 것을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페이퍼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요 문건을 당시에 그 전주법원의 공보 판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브리핑 문건을 기자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받은 이 내부 문건을 실수로 기자들한테 싹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서 이제 기자들이 뭐 쪼가리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이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고, 기사로 썼죠. 그래서 임종원이 박한철 헌재소장을 부랴부랴 찾아가서, 아, 이거는 행정처에 쓴 게 아니라, 이 판사 개인이 쓴 건데, 이제 잘못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후에 또 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런 게 사실이냐, 헌재에 대해서 까라라는 내용으로, 이런 문건을 쓴 게 사실이냐, 이제 우리는 그런 재판 개입한 적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국회 위증 혐의까지도 지금 임종원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2심 재판에서는 이런 문건들에 나와 있는 대로 기특한 재판이라고 칭찬을 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월권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각하 또는 인용을 해야 되는데, 각하를 선택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15년 1월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대외비 문건의 내용과 무려 9군데가 일치하는 판결문을 당시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 재판장 이동원이 작성을 했고요. 이 판사는 지금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검찰에서 제가 지금 타이머를 켜고 있어 7분 지났습니다. 이동원 재판장에 대해서도 현직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건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조금 더 큰 의미로 봐서 이 문건들이 아예 이 재판은 아예 배당 자체부터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적폐판사라고 얘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민걸, 진상훈 이런 사람들이 행정처에 있다가 7년 동안 행정처에 복무하다가 딱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이 재판을 딱 하고 다시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영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래서 무작위 추첨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재판자중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이상하다, 그거 정말 무작위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렇게 이민걸 재판부에 배당이 됐을 때 기자들도 관련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민걸이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를 데리고 여러 또 적폐 짓들을 했던 정황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앞서 여러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지적됐던 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래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제안문을 냈죠. 저는 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특정 재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사례들, 그리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서 특정 방향으로의 판결을 요구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민중당에서는 적폐 판사 44명,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 3명, 47명에 대한 적폐 판사 지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국회를 압박하는, 앞서 지금 국회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과연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술적으로 판사 탄핵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일 것에 대한 제안과 뭐 이런 요구들을 안으시고 이제 곧바로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또 결의를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국민들과 함께 나가는 사법농단
투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